강원 영월군은 17일 김삿갓면 고시동굴 일대에서 제5회 영월군수배 팀대항 전국쏘가리 루어낚시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한 심재섭 영월군의회 의장, 홍태성 영월군낚시협회장, 김성수 영월군체육회장, 협회 관계자, 전국 낚시클럽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경기 시작 전 행사로는 루어 낚시용품 전시회, 치어 방류, 식전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대회는 전국 루어 낚시클럽 60개 팀 300명이 17일부터 18일까지 무박 이틀간 진정한 전투 낚시로 참가하여 치열하게 순위를 가립니다. 이번 대회의 상금과 부상으로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150만원 등 총 1,22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영월군은 풍부한 어족 자원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매년 전국 쏘가리 루어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회가 열릴 때마다 10분 이내에 참가자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매년 낚시대회의 규모를 10개 팀씩 늘리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낚시채널, 영월군낚시협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맺는 등 낚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돼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영월군낚시협회 여러분과 대회 발전에 늘 관심과 협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월은 수계가 길기도 하지만 아름답다. 이곳은 동강과 서강이 합수해서 남한강이 시작되는 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이다며 오늘 이곳에 쏘가리 2만 미를 방류했으며 영월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쏘가리 치열을 방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희 영월군은 전국팀 대항 쏘가리 루어낚시대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회 관련 예산도 늘리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화일보 뉴스 백남철입니다.